미스트롯2가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. 아 시작해요? 12월에. 네. 오! 미스트롯. 네. 그러니까 제2의 송가인을 찾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네. 아 미스트롯? 네 미스트롯이라고 아. 미스트롯 여성분들 뽑는 건데 이번에 질문은 미스트롯2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할까? 지금 아무것도 나오는 아. 상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? 네 여기서 맞춰야 진짜 용왕이 아닐까. 이번 송가인 씨가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잖아요. 그렇죠. 응, 허스키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목소리, 밝은 목소리, 허스키 보이가 아닌 조금 밝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, 네. 그리고 머리가 길어. 머리가 길. 예, 머리가 길 것 같아. 네. 길고, 글쎄요, 송가인 씨가 말랐는데 텔레비에서 볼 때는 좀 통통하게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좀 TV로 봐도 되게 좀. 네네네네. 예쁜 몸매? 예. 예. 예쁜 몸매, 이렇게 살이 이렇게 좀 통통하지 않는 그런 몸매, 머리가 길 것 같고 목소리는 좀 낭낭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송가인 씨하고 좀 반대, 네,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. 나이대는 30대 초반, 네, 20대 후반, 그러니까 28에서 한 30 초반 이렇게까지 보여요. 아, 네. 생김새는 좀 얄쌍해. 좀 이렇게 요즘 사람처럼 생긴 거죠? 예, 네, 좀 얄쌍하게 생겼어. 예쁘게 생겼다. 예쁘게 생겼어요. 근데 딱 봤을 때 뭐 화려하게 생긴 것보다 아 그냥 깨끗한 이미지. 예, 네, 그냥 깨끗한 이미지. 착하고. 예. 네. 그런 여자가 왠지 우승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중합을 해보자면은 네. 좀 얇은 몸매에다가 네네. 목소리는 되게 고운. 예, 목소리. 고운 목소리. 그리고 좀 예쁘지 않게 생기시고 네. 머리가 기시. 그냥 깔끔하게 좀 생겼다고 그래야지. 20대 후반에 30대 초반. 예. 그 정도 또 뭐 보이세요? 그 정도 보이고 이분도 근데 욕심이 되게 이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. 근데 이분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는데 욕심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이런 자부심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. 네, 자기의 자신감. 그러면 그분이 이전에 무명생활 하다 오신 분이에요? 그렇죠. 아 무명생활. 네네네. 네. 근데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. 많이 예,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야. 딱한 분. 그렇게 딱하게 보이지는 않아. 아 그래요? 그건 또 아니에요? 네. 그렇게 딱하게 보이지는 않아 솔직히. 네. 노력을 좀 많이 했던 사람? 예, 네, 많이 한 사람. 그럼 우승자한테 그런 분도 안 보여? 소름 돋아. 아씨 그러게요. 누군지 모르는 그 신스님이 예언한 네! 나도 모르게 그냥 네. 영으로 떠오르는 그 누군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남기세요. 아 네.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스트로 2 나오시는 분. 근데 선할 수도 있잖아요. 꼭 진을 맞춰야 되나요? 네. 아니죠. 그런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니요. 그러니까 그런 분 어디든 나오겠죠. 우승을 맞춰야죠. 아 그런 거예요? 네. 꼭 우승하십시오. 누구지 모르죠. 아 그런 분이 정말 나오신다면 여태까지 그 공들인 거 예, 열심히 하셔서 꼭 진이 돼서 아 저도 오늘 이렇게 한 거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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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